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도 수입 상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소박하게 장을 펼쳤습니다. 이 아이는 블랙밍크예요. 블랙밍크인데 뿔이 없는 아이들인 것은 아시죠? 정말 진한 퍼플색 느낌의 아주 진한 찐보라의 그 뭐랄까 뽀얀 백분이 내려앉아 있네요. 사이즈는 한 3-4cm 정도 될 것 같아요. 블랙밍크 18,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예쁘죠. 근데 화면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뻐요. 제가 보기에 살구, 진한 살구색, 복숭아색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오렌지 빛으로 제가 명을 했어요. 2번이에요. 이 아이는 1번 블랙밍크보다 한 1cm 정도 클 것 같아요. 4-5cm 기준으로 해서 12,000원이에요. 3번 프랭크예요. 프랭크 역시도 4-5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랭크 굶줄이 근육질인가 금줄인가는 모르는데 그냥 금줄 같은 느낌인 근육질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저희가 핑크 다이아는 좀 한엽스러웠잖아요. 얘는 약간 새엽 스타일로 약간 쫑쫑하니 올라와 있는데 한엽 그 핑크 다이아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프랭크 12,000원이에요. 3번이에요. 4번 신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름 없이요. 근데 환엽 SP로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2cm에서 3cm. 저기 보이는 동전 500원짜리 보더면 크죠. 500원짜리 보더면 크지만 3cm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적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교배종은 교배종이지만 제가 보기에 제 느낌상은 스텔라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한엽 스텔라하고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고급지게 보입니다. 신상 환엽 SP 4번 만원이에요. 작아요. 5번 전번에 들어왔던 아이죠. 이번 달에 또 입고를 했습니다. 킨스로즈라고 명해진 아이하고 닮은 것 같아서 제가 킨스로즈라고 이거는 컨닝을 해왔습니다. 6,000원. 얘는 맑은 마리아. 맑은 마리아인데 제가 이렇게 컨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멜즈라는 아이하고 얼굴이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멜즈라는 아이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역시도 근육질이 있으면서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아이예요. 맑은 마리아 만원. 7번 달사벳. 이 아이도 한 5-6cm 정도? 5-6cm는 넘을 것 같아요. 5-6cm 정도 해서 달사벳 이 아이 역시도 12,000원. 정말 복숭아빛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8번 브라운볼이라고 제가 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파이시 느낌도 나고 이브닝 스타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브라운 계열로 갈색풍으로 너무 이뻐서 그냥 브라운볼이라고 임시적으로 이름을 명했습니다. 브라운볼 10번 아니 만원 8번이에요 만원.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제가 정말 소박하게 차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특가 상품으로 모든 세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세트 구성을 안 해주신다고 해도 그냥 흘려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조그맣게 장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특가 상품으로 세트 구성해 드릴게요. 이렇게 8종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가 낱개 구매할 때는 제가 소개시켜 드린 금액 그대로이지만 8종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총 9만 원이에요. 총액이 9만 원인데 7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수량이 있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많은 수량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7만 원으로 여러분들에게 특가 상품으로 세트 상품으로 오늘 준비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리다육이었습니다.